자, 이제 그 다음 단을 보시죠. 왕왈오혼하야 불릉진어시의루니 원투자는 보지하야 명이교화하소서 아수불민이나 정상시지후리담 말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능이연이와 약민즉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 고무항심이면 방벽사치를 무불위니 급하머죄연후에 종이형지면 신은 망민냐니 언유인이니 제비하여 망민을 이가위하리요 항은상야오 사는 생어변이 항사는 각성생지어별어 항심은 인소상유지선심야람 사상항문하야 지의리구름 수무항산이 유항심이연이와 민즉불등연의람 망은 유남망이니 기기불견이 취지야람 무항산 그 무항심 항산, 항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왕이 이제 급해서 한수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지요. 왕왈, 오호나야, 불릉진어시루니 왕이 말하기를, 혼자는 이게 어둡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좀 어두워서, 내가 좀 그쪽으로 좀잘 몰라서, 불릉진어시루니 여기로, 당신이 말하는 맹자가 말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없으니, 그 실천을, 바로 즉시 실천할 수 없으니, 원푸자는 보지하야 명이 교화하소서. 원컨대 부자께서는, 즉, 선생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나의 뜻을 보충해서, 나의 뜻을 도와서 명이 교화하소서. 밝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좀 깨우쳐 주소서. 아수불민이나 청상시지호리이다. 내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민자를 명민, 영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내 비록 영민하지는 못하나 성컨대 상자가 있어요. 이게 맛볼 상, 시험해 볼상 그런 뜻이에요. 네, 한번 시험을 해보리다. 즉시 하겠다는 말을 지금도 못해요. 그러고서 아 지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언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실천을 못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상시지흐리이다. 내가 언젠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왈, 무, 항산이, 유, 항심자는 유사위능 이연이와 항산이 없는 데에도 항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라야 그렇게 할수 있더니와 항산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말하면 취직입니다. 취업입니다.
취업 때문에 모르긴 해도 요 위층에도 쫙 앉아서 지금 전부 토익 토플 내놓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쪽에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도 항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이 늘 뭐 편치 않아요. 분명 그 친구들도 전부 편치도 않아요. 근데 선비들은 옛날에 진정한 선비는 안자 같은 선비는 밥이 있든 없든 그걸 신경 안 쓰고 늘 자신의 항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걸 다 요구한다는 자체는 국민을 다 굶어 죽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의 위능 이연요. 오직 그런 것은 선비라야 가능하지만 약 민재 무 항산이면 인무 항심이니 만일 저 백성 같은 사람 저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즉 취업 띵겨 취업이 없으면 무 항심이 항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 무 항심이면 구자는 진실로예요. 진실로 항심이 없게 되면 방벽 사치를 방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한탕주의 이런 거 생각이고 편벽은 또 치우치는 게 몰래 이제 이게 사람들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간사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남을 사기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치도 이게 사치예요. 즉 자기 아버지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게 항심이 없기 때문에 돈도 함부로 쓴단 말이죠. 없는 사람은 그걸 훔치려고 들고 그걸 한 번에 어떻게 하려고 복권에 매달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방하는 짓, 방탕한 짓과 편벽된 일과 간사한 짓과 사치스러운 일들을 무불위인이 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항심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하모 죄연후의 종이 형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방벽사치한 짓을 하게 내버려 뒀다가 하모 죄, 죄에 빠진 다음에 그 죄에 빠진 걸로 인해서 형벌을 가한다면 신은 망민냐니 이것은 그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거야. 아 옳거니 너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뭐 저 도로가에도 가끔 망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살짝 숨어서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망민이야 이게. 망민. 그러니 언유 인인이 제의하야 망민을 이가 위하리요. 어찌언자지요? 어떻게 어진 사람이 제의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망민을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을 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통치자 당신부터 백성들을 죽음의 경기로 끌어몰면서도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아, 너들 죽으라고 안 했다? 가서 이기라겠지. 그러잖아요? 죽음은 갖다 버리시기로 하고 또 굶주리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도둑질을 하게 내버려둬요. 그죠? 그럼 도둑질을 조장하는 거지요. 도둑질 하고 나면 잡아다 도둑질했다고 처형한단 말이죠.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항은 상냐오. 항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의 뜻이고 산은 생업이니 생업이 있어야죠. 이제 생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백순 선생은 이거를 그 재산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집안에 재산이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늘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먹고 살 재산도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항심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항산은 가 상생지업이라. 항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늘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직업을 말한다 이거죠. 항심은 인소상유지선심입니다. 항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그게 항심이에요. 선한 마음이 변하면 방벽 사치를 하는 거죠. 사상 학문하야 지의리고로 선비는 일찍이 학문을 했기 때문에 학문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지의리라 의리를 알아요.
어떤 게 의리인지 안단 말이죠. 의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도둑질을 안 할 자리에 도둑질을 안는 게 의리예요. 그죠? 그렇지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은 빵을 훔치잖아요. 그죠? 그게 장발장의 핵심 내용인가요? 빵 훔쳐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고로 수무 항산이 유 항심이오니와 의리를 알기 때문에 그 항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선비는. 그렇지만 민은, 백성들은 불능렬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망은 유 라망이니, 망이라는 것은 그물납자죠. 그물망이라는 것과 같으니 기기불견이 취하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속여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물질하는 거예요.